볼까? Do they walk to the park? 그렇지. 뭐라고요? Okay. Do they walk to the park?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이런 질문할게. 첫 번째, 얘는 왜 줘? Where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가?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가? 라는 거. 이거는 왜 틀렸냐? 그 다음에 두 번째, Does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가? 일단, are they walk 하면 안 되는 건왜 그렇죠? 그렇지, walk는.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하다시인지가 중요해. 뜻을 알아야지 무슨 신지가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가 무슨 뜻을 가진 하다시야? 그렇죠. 걷다라는 하다시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다시 속에 이 말을 해줘야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그렇죠.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re they walk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they walk 하면 안 되는 건왜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걷는 행동을 데이가 하지. 뭐가 아니라 뭐도 아니고 he도 아니고 또 she도 아니고, 그렇지. 또 뭐도 아니야. 예, 그렇죠.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they가 하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does they 하면 안 되는 거야. are they도 당연히 안 되고. are they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walk가 하다시인데 왜 도대체 be 동사 너는 왜 나오니? 그 다음에 does they walk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걷는 사람이 they인데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they인데 무슨 does냐? 됐습니까?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닌데 공원으로 안 걸어가는데. They 그렇지.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아니라니까 또 궁금하네요. Where do they walk? 그렇지.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그랬더니 빵집으로 가던데요. 그렇지. 누가 뭐 한다 붙여놓죠? They walk. 그들이 걸어간다. 그 빵집으로. 그렇지. To the.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To the bakery. 그렇지. They walk to the bakery. They walk to the bakery. 오케이. 그다음 대화. 그 남자 누구야? Who is he? 그렇지. 자,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o is he? 그렇지. 그 남자 누구냐? Who is he? 선생님, 잠깐 마스크 좀 하고. 오케이. 학원에 학생이 와서. 자, 그 남자 누구니? 이렇게 Who is he? 물어봤더니, 오케이. 삼촌인데요. He is my uncle. 그렇지.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그래서, my uncle 뜻이 뭐고? 나의 삼촌. 그러면 나의 삼촌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지.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니까 my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고 있어요? Who 하고 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그렇지. Who is he 했더니 he is 해야지 다시 안 묻는 말 됐죠. is he가 묻는 말이었으니까 he is 그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 My uncle, 삼촌이다. 다음 대화.
He likes you. 오케이, 너란 말 여기 없는데. 게다가 he likes you는 묻는 느낌도 하나도 안 드는데.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Who? Who? 그렇지.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Who? 그 다음. Does he like? 그렇지. Who does he like?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Who does he like? 그러면 여기에 does he like에 대한 선생님이 첫 번째, 왜 is he like는 왜안 되냐? 하고 그 다음에 do he like는 왜안 되냐? 먼저 is he like는 왜안 돼요? Like 그렇죠. 좋아하다 뜻을 가진 하다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do he like는 왜안 돼요? He, she, it. 어, 따라해보자. He, she, it. 뭐? He, she, it. 그렇죠. He, she, it이 뭐뭐를 한다. 그럴 때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Does. Does가. 그럼 그가 좋아한다는 뭐였어? 그가 좋아한다. 묻지 않는 말. 어. Likes. 그렇지, he likes 였지. 이걸 묻는 말 하니까 does he like 됐죠. 자, 누구 좋아하냐? 그랬더니, 어이구야, 얼레리 꼴레리. 그는 너를 좋아한대요. He likes you. 그렇죠, he likes you. He likes you. 자, 얘를 likes 해도 뭐 틀린 거 아닌데, 원어민들은 likes 이렇게 발음해. 한번 따라 해볼까? Likes. Likes. Okay, he likes you. Okay, 계속해서 다음 대화. 그녀가 그 책을 읽나요? Does she read the book?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몇 개를 쓸 거야? 두 개를 또 쓰겠지. 첫 번째, 왜? Is she? 이제 다 알지. Is she read가 아닌 이유. 또, do she read가 아닌 두 가지 이유. 자, is she read가 아닌 이유는 read가 읽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민철이? 오케이. 그 다음에 do she read가 아닌 이유는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 원래 뭐가 들어있었다? does가 들어있었어요? do가 들어있었어요? okay. she가 하는 행동인데 do가 들어있나요? okay. does가 들어있죠. 그래서 does she read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랬더니 아니 책 안 읽는데.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렇죠. No, she doesn't read the book. 됐습니까? 헤이, 얼굴 손님들이 막 몰리네. 어, 빨리 끝내야 되겠다.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무엇을 읽는데? What does she read? 그렇지.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발음 이상하게 하고 있어. What does she read? 그랬더니 신문 읽는다. She reads the book. 그렇죠, newspaper. 그렇죠,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계속해서 넌 누구냐?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그랬더니 난 샘이다. I am Sam. I am Sam. I am Sam. 그러면 Sam은 무슨 씨예요? 어, 이름 씨. 이름 씨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누구 Sam? 그렇죠. 그러니까 I am Sam이니까 Who are you라고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It is. It is. Go. Go. The moon. To the moon. Okay. 그래서 미철아 여기서 다시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15번부터 연습해서 선생님 준비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